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도 머지않아, 허영의 시대가 저물고, 유럽처럼 소형차, 경차 위주로 실용적인 차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채 허영은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허영의 시대가 젊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도 허영에 빠진 사람도 많다 보니까. 허영에 빠져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젊은 층의 소비 수준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사실 젊은 층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 많이 씁니다. 각종 컨텐츠. 그러면 어떤 데 돈을 많이 쓸까? 일단 남자는 자동차 돈 많이 쓰고, 그리고 남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투자 같은 것도 허영의 일종이라 볼 수 있죠. B2 같은 거. 보통 남자 이쪽이면 여자분들은 보통 여행 그리고 명품 쇼핑 이런 것들에 돈 많이 쓰는 것 같아. 뭐 자기 돈 쓴다고 하는데 뭘 할 수는 없어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젊을 땐 돈 써도 되는데 이 돈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젊을 때 좀 돈을 모으고 목돈을 만들어야 나이 먹어서 돈 모으기 쉽고 좀 편합니다. 이거는 돈을 모아본 사람이 알죠. 근데 젊을 때 돈을 써버리면 젊을 때 돈을 안 모아본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돈을 못 모읍니다. 왜냐? 이미 돈을 버는 조차 쓰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소비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한번 이 소비 수준이라는 게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 버리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한번 돈맛을 쓰는 맛에 빠지면 못 나와요.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서 어떻게 돈을 썼으니까 좀 이제라도 모으자 뭐 그런 마음 가진 분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보통 젊을 때 돈을 못 모은 사람은 나이 먹어서 돈을 못 모아요. 이게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요즘에 소형차 보기 힘듭니다. 소형차. 레이도 보기 힘들어요. 레이도. 경차는 뭐 이미 찾기 힘들고 대부분 중형 세단 SUV, 특히나 SUV가 많아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카니발 같은 차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카니발 나쁜 차 아니에요. 좋은 차 맞는데 사실 가정 있는 집도 카니발 정도는 좀 오버 아니야? 카니발이 보통 7인승 차 아닙니까? 보통 레저나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차가 많이 팔렸죠 여러분. 카니발 사실 유지비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뽑았을 경우 5천만원 중반 6천만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차가 절대 싼 차가 아닙니다. 차는 좋다는 거 인정해요. 잘 만들었어. 근데 차가 못 만들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 가정에서 사실 그렇게 필요한 차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차 모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 좀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 또 그런 차 보면 여행도 많이 다닐 거 아니야. 이게 요즘 보면 이제 집집마다 여행 가는 집도 많아졌잖아요. 원래 여행이라는 게 사실 가진 자들만의 취미였습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 가기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여행 가는 게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요즘 보면 별로 버는 게 없는 사람들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 탐욕을 지켜요. 아 남들 다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주변 사람 다 갔다 왔는데 왜 나만 가면 안 돼? 이게 좀 이상해요. 사실 버는 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여행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안 돼.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뭐 당일치기나 아니면 뭐 근거리 같은 데 갔다 오면 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여행에 뭔가 좀 허영을 많이 투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얘기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관광이잖아. 관광 해외여행도 뭐 어디 뭐 어디 뭐 험난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뻔한 데 갔다 오잖아요. 문제는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 차를 좋은 거 본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간다거나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뭐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 살면서 여행 갈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에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해놓은 것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뭐 휴가 목적으로 가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남들 가니까 갔다 와야지. 뭐 인스타에 사진 몇장 올릴 목적으로 가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면 뭐 내가 버는 것도 없으니까 차나 뽑아가지고 좀 남들한테 폼좀 잡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 정말 힘들어 이게. 뻔한 얘기겠지만 이 갭차이 벌어집니다. 젊을 때 돈을 모은 사람, 직장 꾸준하게 다니고 좀 자산을 축적한 사람과 젊을 때 제대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돈을 안 모은 사람은 나중에 확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도 벌어진 게 보이는데, 이거 캐치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여행은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로 갔다 오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여행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휴가 차원에서 갔다 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자주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무리해 차 뽑는 것도 안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과 허세가 가득해서 평균적인 삶의 유지비가 높아진 현실에서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듯 합니다. 갭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오히려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는 기회라고. 기회 맞습니다. 왜냐? 지금 헛것에 빠진 사람들 많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은 사람들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아, 남들은 돈 쓰고 뭐 차도 뽑고 여행도 갔다 오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니들은 그렇게 살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난 열심히 해서 나는 자산을 만들 테니까, 커리어를 챙길 테니까, 니들은 뭐 돈을 쓰든 놀든 신경 안쓸 테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보자고. 누가 웃을 수 있지?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열심히 사는 분한테는 기회입니다. 좀 길게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당장 보면, 아, 나는, 여행도 안 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이제 허영이 빠진 사람도 많으니까. 니는 그렇게 살아라. 난 일할게. 니들은 뭐 미리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살아. 나 일할 거니까. 나 위기가 왔을 경우에 위를 어떻게 넘기고 그 기회를 삼을 거니까 어떻게 한번 보자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정 안 좋아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예, 그렇게 한번 좀 마음먹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사실 이미 좀 갭차이 벌어진 사람도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젊을 때 갭차이라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허영허세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점점 벌어져, 이게.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지. 허영허세 있는 사람은 돈도 없고 대출받았으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일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할 거 아니에요. 보통 허영허세가 있는 사람은 직장 오래 다니지도 못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놀고
그런단 말이야. 허용허색 없는 사람도 그래도 꾸준하게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낫겠어요? 객관적으로 없는 쪽이 낫겠죠. 이게 그러니까 허용허세가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잘 버틴다는 거죠. 어떤 힘든 게 와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반면에 허용허세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허영허세에 빠진 분들은 아닐 거예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 여행 간다는 사람들 거기 정신 팔렸는데 나도 갔다 오자. 이런 게 낫겠어요? 그 니들은 갔다 와. 대신에 한번 보자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낫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정작 저 사람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사도 못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네들이 가장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물가도 올라갈 테고 뭐 일자리도 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저는 허영허세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돈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얼마 있습니까? 대부분 고만고만 직장이거나 심지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직장 구하기 힘들어지고 뭐 물가 올라가고 하면 저 사람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당장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갭을 더 벌리세요. 더 열심히 살아. 뭐 누가 어디 갔다 와도 주눅들 게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난 더 앞발의 정신을 밀어붙여야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어차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인생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